굴착기의 최초 탄생. 산업혁명을 가속화한 역사적 순간. 1835년 미국의 토목기술자이자 증기기계발명가인 윌리엄 스미스가 증기기관을 활용한 최초의 굴착기를 개발함으로써 건설 및 농업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발명은 토사를 파고, 들어올리고, 이동시킬 수 있는 기계화된 방법을 제공했으며, 이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기술적 진보였습니다. 이 초기 굴착기는 크레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증기를 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기계의 등장은 대규모 토목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굴착기의 발명은 19세기 산업혁명 기간 동안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철도 건설의 확대와 도로 네트워크의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서 굴착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철도 터널 굴착, 도로 건설, 댐이나 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공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굴착기 기술의 발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증기 동력에서 내연 기관으로의 전환은 굴착기의 효율성과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굴착기를 더욱 다양한 환경과 작업 조건에 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굴착기는 고도의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하이드로릭 시스템의 도입은 굴착기의 작업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전자 제어 시스템은 작업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굴착기가 개발되어 특정 작업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굴착기의 발전은 환경 보호와 재해 복구 작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굴착기는 잔해 제거, 구조 작업, 그리고 재건 작업에 필수적인 장비로 활용됩니다. 이외에도 도시화와 인프라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굴착기는 도시 계획과 개발 프로젝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굴착기의 역사는 인간의 기술 혁신이 어떻게 우리의 작업 방식과 생활 환경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굴착기의 탄생과 발전은 노동 집약적인 작업의 기계화, 작업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현대 사회의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굴착기는 건설, 광업, 임업,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계의 발전은 지속적인 혁신과 인간의 창의력이 결합되어 더욱 발전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굴착기의 최초 탄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